커피를 잘할 수 있는 팁. 네. 우리가 한 다섯 가지만. 정말 중요한 다섯 가지만. 네. 한 가지씩 우리가 풀어보죠.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루틴이라면 어떤 루틴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커핑 대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일단 무대에 올라가면 눈앞이 하얘요. 일단 그쵸. 내 앞에는 관객들이 있고, 네네네. 뒤에 멀티비전에서는 나를 찍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소음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 보통 긴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커핑에서 스푼으로 떠서 우리 맛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맛을 볼 때, 컵의 순서조차 까먹어요. 그렇죠. 긴장하시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컵을 뜰 때 그 스푼에 뜨는 용량이라든지 내가 1번 컵을 먼저 먹고 3번 컵을 먹고 2번 컵을 먹는다 이런 루틴이 있다면은 이 루틴 자체가 몸에 완벽하게 익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네네. 대회 갔을 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루틴이라고 표현을 첫 번째는 네. 이제 루틴을 잡는데. 그렇죠. 내가 먹는 컵까지도 순서를 정해놓고 있으면은 좋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수영 선수들 한 번씩 보면은 네. 이어폰 엄청나게 끼고 긴장감을 음악에 조금 이렇게 편하게 네네네. 하는 그런 행동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루틴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러면 두 번째 팁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도 상당히 꿀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자, 여러분들 식단 조절을 하고 대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제가 커핑 대회는 2015년도에 처음 나갔거든요. 네. 2015년도에 제가 커핑 대회를 무작정 나가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식단 조절을 해야 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식단 조절 방식을 선택을 했냐면 두 달 동안 호밀빵만 네. 먹고 살았거든요. 몸무게가 13kg가 빠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대회 직전에 네. 제가 생수를 쭉 깔아놓고 연습을 했었어요. 네, 네. 생수의 맛까지 구분될 정도로 극단적인 식단 관리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올라가서 지쳐요. 우리 커핑 대회는 특성상 이제 뭐 예선 본선이 같이 치러지는 대회도 있는데요. 네. 예선을 하고 나면 워낙에 많은 선수가 참가하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다음 날이나 또 이렇게 그렇죠.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선에서 비록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너무 극단적인 식단 관리를 해서 체력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당일날 쉽게 지치실 거예요. 이 얘기는 저 그 김유한 대표님 만나고 왔는데 슈퍼테이스터 증호를 받으신 분인데 네네네. 그 얘기 똑같이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항상 자기가 다음 예선은 엄청 쉽게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항상 지치더라. 네네네네. 그래서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연 설명인데요. 그 제가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오기 시작했을 때가 당일날 보통 대회가 윗지방에서 많이 있어요. 뭐 네, 코엑스나 킨텍스나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회 당일날 새벽에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하루 전날이나 혹은 이틀 전날 올라가서 숙소에서 푹 쉬고 하니까 너무 성적이 좋더라고요. 네네네. 두 번째 팁이 뭐였죠? 두 번째 팁은 체력 관리. 극단적인 식단 관리는 피해라. 자, 그러면 네. 세 번째 팁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잠깐만요. 세 번째 팁을 하기 전에 네네.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네네.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팁은 이제 좀 건강 관리를 체력 유지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두 번째 팁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지 맛을 좀 구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식단 관리를 할 때 대회 한 3-4일 전까지는 일반식을 먹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서서히 염도라든지 당도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전까지는 김치찌개도 먹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제 조금 저염식으로 줄여가고요. 그리고 대회 당일날 오전에는 네. 그 이건 저만의 루틴이긴 한데 이건 저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네네. 저는 이제 탄산수 하나랑 그 편의점 가면 모닝두부라고 팔아요. 네. 그거 하나 먹고 이제 대회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저만의 식습관 루틴이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네네네. 이게 제가 이 커핑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네. 의사 선생님께 한번 물어봤었어요. 네네. 저염식이 커핑에 도움이 될까요? 네네. 라고 물어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지나친 저염식은 오히려 혀가 맛을 인지하는데 기능 저하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염식은 저는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너무 자극적인 건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탄산수를 마시는 이유는 혀에 자극을 더 많이 주려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 미신 같아요. 제가 스스로 믿는 미신 같은데 네네네. 혀의 타격감을 느끼면서 아 지금 내 혀 컨디션을 점검해 보는 것도 있고요. 뭔가 좀 클린해진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저는 탄산수를 마시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팁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거는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멘탈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권태 씨도 저도 처음엔 라떼아트 선수로 시작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라떼아트 선수를 안 하게 된 계기가 손을 너무 떨어서 이제 저도요. 안 했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멘탈 관리인데요. 네네. 자, 여러분들 그 커핑 연습을 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 하시지 말고요. 보이는 데서 남들과 함께 하세요. 남들의 시선을 즐길 줄 알아야 멘탈이 관리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열린 마인드로 멘탈 깨질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 보면 가끔 음악도 틀어놓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보통 이제 커핑은 순간 집중력 싸움이에요. 이 순간에 진짜 여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음악이 들린다? 집중력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회 현장은 보면 시끄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멘탈 관리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팁은 사실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좀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세 번째는 아니라고 치고 다시 세 번째 팁은 뭐가 있을까요? 점점 이제 제 미천을 자꾸 이렇게 뽑아가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컵 테이스팅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커피를 맛을 볼 때 종합적으로 맛을 보려고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커피에서 느껴지는 모든 향, 맛, 뭐 그리고 뭐 입속에서 느껴지는 바디감, 이거를 토탈해서 모든 걸 느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할 때 그걸 세트로 나누어서 해요. 자, 그러니까 뭐 첫 스푼에 내가 커피를 먹는다 그러면 산에만 집중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첫 스푼에 산에서 구분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 커피가 너티라는 느낌이 있다. 그럼 너티에만 집중을 해요. 아. 그래서 하나에 몰입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캐치를 하는 게 정확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헬스할 때도 이렇게 역기를 들 때, 여기를 생각하고 들 때랑 생각하지 않고 들 때랑 힘들어가는 게 다르거든요. 커핑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이 부분에 몰입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팁인 것 같은 게 저는 항상 커핑을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왜냐면 타임도 있고 그렇죠. 내 눈앞에 시계가 줄어드는 게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도 해서 어쨌든 세 컵을 빨리 판단해서 빨리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이걸 어쨌든 따로 생각을 하면, 어쨌든 시간보다는 맞춘 개수가 먼저 우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 요거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팁. 네 번째 팁은 이제 꿀팁을 드린다기보다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걸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자, 우리 커핑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커핑 대회 가면 우리 테이블마다 비치는 조명이 다 달라요. 아, 그쵸. 조도 값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가서 딱 보면 세 컵의 색깔이 다른 게 보여요. 한 컵은 연하고 두 컵은 색깔이 똑같아요. 네, 네, 네. 권태 씨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다른 색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얘가 답으로 정해져 있어. 얘가 오답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자, 우리 컵 속에 커피가 담긴 양 미리수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우리 컵 컬러가 달라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컬러로 구분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정말. 아... 대회장 가보면은 우리 대기실에서 이렇게 딱 듣죠. 그러면 야, 컵 색깔 뭐뭐 달랐어. 그거 고르면 돼. 네, 네. 그런데 운 좋게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거의 그거는 잘못된 오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또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네. 온도 값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두 잔은 온도가 같고 한 잔은 온도가 달라요. 네네. 자, 우리 백룸에서는 이게 봉사자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기계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 컵 온도가 서로 다르게 설정이 되었을 때
온도가 다르게 형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첫 스푼에서 어, 온도 달라 이거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오답이 나올 확률이 아~ 높아진다. 어쨌든 백룸에서도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커피를 이 컵 이렇게 내리다 보면 온도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네. 그걸로 오답을 체크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런 방식으로 커피를 하시는 우리 커피 테이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피해야 될 거. 일단은 테이블에 올라가시면은 정정당당하게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의사항이기도 하고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사실 제가 다섯 가지라고 얘기했을 때 네. 지금 사실 다섯 개라고 생각한 게 다 나왔는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네네네. 네. 저랑 이제 강민규 대표님이랑 네. 커핑으로 한번 붙어서 누가 더 잘 맞추냐 이걸 하고 할 건데 네. 앞에 네 가지 팁도 정말 좋아요. 네네네. 좋은데 저가 지금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챔피언이시고 네. 제가 대표님을 그래도 한번 이겨볼만 하게끔의 엄청난 팁. 네. 지금 당장 제가 커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을까? 자, 요거는 일단 연습을 조금 해야 되기도 하지만요. 그쵸. 이게 우리 네. 눈대중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권태 씨가 여지껏 뭔가 컵 테이스팅을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연상을 해보세요. 네. 권태 씨가 스푼에 커피를 뜰 때 커피가 떠지는 양은 일정했나요? 아니죠. 왜냐면 저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가 나가기 전에 그 커피를 제가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손님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랐겠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내가 일정한 커피 양을 떴다라고 쳐요. 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득 채워서 반만 이렇게 슬러핑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 반이 들어갔을 때 양이 일정한 양이 들어갔나요? 다르겠죠. 그렇죠. 네. 이거를 획일화 시켜주시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같은 커피일지라도 많이 먹느냐 조금 먹느냐 우리 동일한 슬러핑을 하더라도 소수의 양이 슬러핑이 돼서 액체화 그러니까 에어로졸화 되느냐 많은 양의 커피가 이렇게 분사되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요. 아~ 그래서 늘 뜰 때 일정한 양을 뜨시고 네. 맛볼 때 입에 넣을 때도 일정한 양이 들어가는 게 조금 이렇게 맞춰지다 보면 이제 우리 이 컵 테이스팅 대회가 두 개 중 세 개 중에 다른 하나를 찾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답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그렇게 뜨려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커피 대회 하실 때 눈 뜨시나요? 눈 감으시나요? 전 눈 뜨고 가죠. 그렇죠. 뭐 일단 컵을 봐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슬러핑을 하는 순간만이라도 눈을 감으세요. 아, 거기에 집중하게. 그렇죠. 우리 사람 오감을 쓰죠. 네네. 시각, 뭐 후각, 청각, 뭐 감각 다 쓰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의 감각을 줄여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귀를 막을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눈을 가려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섬세하게 맛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시더라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정말 꿀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면은 제가 그냥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커피를 할 때 사실 온도가 달랐을 네. 때 느껴지는 네. 게 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컵 중에 온도가 한 개가 다른 컵이 나왔을 때 네네. 이거를 다르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진짜 이거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네. 자, 우리 보통 커피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우리 메이저 대회라고 표현을 할게요. 국가대표 네. 선발전 같은 경우에는 예선에 6세트가 나와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이 세트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옆 세트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정답을 맞추겠다고 계속 먹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난 이미 멘탈 깨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답이 바로 유추가 안 되면 옆으로 넘어가세요. 이것도 모르겠다 넘어가세요. 네네네. 갔다가 다시 왔을 때 결과값은 달라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자 만약에 나는 평상시에 이디오피아 계열 혹은 뭐 아프리카 커피 계열에서 뭔가 이렇게 약함을 느껴요. 네. 맛과 향을 잘 구분 못해요. 그러면은 테이블에 분명히 이디오피아만 올라오진 않아요. 네, 그렇죠. 중남미 계열도 올라오고 뭐 아시아 계열이 올라올 때도 있고 이렇게 네. 올라오면 다른 산지 거 먹고 다시 오면은 리프레시가 돼요. 아. 그래서 너무 하나에만 이거 정답 맞추고 넘어가야 되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어떤 분들 보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네네. 망부석이에요. 근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가 있거든요. 네네. 고개 살짝 돌리는 순간
보여요. 그럼 이미 멘탈이 깨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내 멘탈은 깨진 거예요. 꼭 하나 또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길어지나요? 아니요, 아니요. 팁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략과 전술을 쓰셔야 됩니다. 어떡해요? 이거는 이제 일단 월드 대회에서 제가 했던 건데요. 월드 대회에 제가 예선에서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8세트를 상당히 빠른 시간에 끝내고 한 세트는 확인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7세트는 정답이라고 확신을 했었거든요. 아, 네. 시간을 봤을 때 시간상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더 필요하지 않게 그냥 거기서 확인 안 하고 스톱을 했거든요. 네. 시간으로 승부를 볼 것이냐, 정답으로 승부를 볼 것이냐,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네. 이게 중간 상태에서 들어가면 나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앞 사람은 몇 분 몇 초에 몇 세트 맞췄던데. 네네네. 하나만 집중하세요. 시간으로 하면 나는 그냥 시간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적절히 섞어서 하셔야 커핑도 작전 싸움이에요. 대표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전에는 제가 그 시간으로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예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간으로 끊고요. 네. 이제 본선 결선 같은 경우에는 정답 개수로. 아. 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할 때는 이제 계속 만점으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만점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을 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선에서도? 그날 현장 분위기가 느껴져요. 왜냐면은 이게 우르르 만점이 나오는 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시간으로 붙어야 돼요. 그런데 만점자가 드문 데에는 정답 위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커피는 뭐 이렇게 저처럼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두세 컵 정도 먹으면 사실 그때부터는 다 그냥 커피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훈련을 하면 조금 더 오랫동안 맛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어찌 보면은 상당히 개인적인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커피를 배울 때부터 커피는 남기는 거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커피를 할 때 연습할 때 계속 먹어요. 네네네. 이게 먹어서 뭔가 부담이 되거나 혀가 이제 맛을 이렇게 못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의 컵을 한번 체킹을 하고 오세요. 이게 사람 코랑 혀는요, 이게 참 웃긴 친구여서 계속 같은 거를 맛보고 향을 맡게 되면은 이게 후각이 일시적으로 마비된다라고 하죠. 네. 적응을 해버려요. 네네. 그러면 다른 무언가 충격적인 요소가 와서 혀나 코를 자극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트로 가서 이렇게 맛을 보시던지 정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물로 한번 헹구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물을 안 마시거든요. 커피 대회 하는 동안. 이것도 제 미신일 수도 있는데 물이 이제 표면 장력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나면 혀가 왠지 코팅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물을 안 마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지 컵을 이렇게 먹고 와서 계속 체크를 하는 편이고 연습하실 때 그리고 먹을 거냐, 네. 뱉을 거냐 이것도 명확하게 결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팁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어떤 게 걱정되죠? 우리가 커핑으로 승부를 한번 봐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할까? 뭐, 저는 뭐, 일단은 진다라는 마인드로 덤비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겨볼 수 있는 컵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팁 주신 거 감사드리고, 네. 이제 우리는 커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잊고 모르실까봐 하는 소리인데요. 제가 권태 씨 처음 봤을 때, 라떼아트 대회 결승서 파이널에선가 처음 봤던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네. 제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보기와 달라요. 엄청 고수입니다. 지금도 아마, 커핑 실력도 숨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밑밥 가는 게 아니라요. 밑밥인 것 같은데요.